아직 우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아직 필드에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이 이제 머리를 올려야 될 분이 이 방송에 나온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? 네, 처음이죠. 처음이에요. 네. 그렇지만은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시려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 거의 뭐 프로가 됐건 아마 고수가 됐건 다 초보 시절을 다 겪은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초보였어. 네.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시고 그리고 네. 스윙을 하시면 돼요. 일단 몸 좀 푸시고 네. 연습 스윙 좀 해보시고 공 치는 것부터 좀 볼게요. 연습 스윙부터 먼저 해보시고요. 진짜 힘이 엄청 느껴지는 스윙. 발레리나의 스윙은 이렇구나. 네. 그거를 굉장히 절도 있으시네. 진짜. 네. 전 엄청 뒤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네, 딱 아니, 고정돼서 이렇게. 오히려 백스윙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. 네. 딱 고정도면 아주 좋아 보여요. 정타율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으세요? 10번 치면 몇 번이나 제대로 정타 맞으세요? 한 두 번. 두 번. 네. 하나만 다시 볼게요. 네. 지금 두 번째 스윙까지 다 좋았는데 아마 공하고의 간격이 조금 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끝에 쪽에 맞았어요. 전체적으로 확실히 밸런스도 좋으시고 밸런스가 좋으니까 백스윙 절제돼 있고 좋지 그러니까요. 않아요? 딱 네, 백스윙까지는 보통 대부분의 초보 골퍼분들이 오버스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너무 몸에 힘이 없어서 좀 흐느적거리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좋으세요. 근데 지금 어드레스 자세가 아까 저희 가르쳐 주신 이 자세가 뭐였죠? 상체를 똑바로. 플리에. 네. 예. 이 자세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. 이게 골프 스윙은 상체가 조금 더 꺾이고 무릎이 굽혀져서 상체가 조금 더 앞으로 쏠려져 있어야 되는데요. 네. 그렇다고 발끝에 체중이 가는 건 아니고요.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상체가 그냥 똑바로 서 있어요.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상체를 너무 똑바로 세우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럴 수 있어요. 그거보다는 조금 앞으로 숙이셔야 되는데 그 자세 때문에 팔이 자꾸 경직이 돼요. 상체가 그 하체를 꺾고 상체가 서 있으면 손이 앞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팔뚝 위하고 어깨까지 좀 경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밑으로 있으면은 그렇죠. 지금 이러면 팔에 힘이 빠지죠.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일단 교정을 하셔야 되고 전체 백스윙은 제가 보기에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. 스윙 플레인도 아주 좋고 탑까지 가는 모양도 굉장히 좋은데요. 자세만 조금 교정을 하고 그리고 피니시 할 때도 뭔가 이 밑에서 가속을 붙이는 건 좋은데요. 피니시하고 나서 이 자세를 억지로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서서 좀 뻣뻣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거를 조금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해볼게요. 전체적으로 자세 조금 교정하고 몸에 힘 빼고 스윙하는 건데 저거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야, 이 하얀 선이 쭉 그려진 저 서클이 너무 동그랗게 아주 스윙 아크는 굉장히 좋으시네요. 한번 스윙 한번 보시죠. 백스윙 돌아가서 탑에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채는 더 가는 것 같아요. 저 피니시 자세 보면은 좀 약간 몸에 조금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요 자세에서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. 요번에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? 스윙 플레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. 이게 그 스윙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기 자세를 잘 쓰고 그리고 이 어깨하고 연결하는 가상의 그 선상에서 클럽이 다니면 되는데요. 지금 이 정도면은 아주 스윙 플레이는 굉장히 아주 잘 익히셨어요. 그리고 피니시 자세도 상체를 세우는 게 굉장히 건강한 자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
백스윙은 지금 아무것도 저 교정을 안 할 거고 다만 피니시 때까지 몸이 좀 경직이 돼 있다는 것은 좀 필요 이상으로 힘을 많이 주는 거니까 좀 힘 빼고 휘두르는 거 요거를 좀 한번 해볼게요.